공화당 대변인 안현정입니다. 논평 2월 27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 안현정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대변인실이 2년 반 만에 드디어 본격 전진과 전진만을 거듭할 대변인실로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강한 대변인님들 보강되셔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태극계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대변해드릴 대변인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중 한 분이 원광대 교수님 하고 계시는 우리 안현정 대변인이신데 오늘 첫 대변하셨는데 우리 대변인님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대변인 안현정입니다. 오늘 첫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이 글을 쓰면서 정말 우리 당원 동지님들과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 무겁게, 그리고 템도 무겁게 했었는데 데뷔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사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지었던 적은 제 평생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안정적인 국가로 또 이렇게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중국 폐렴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해 계신 국민의 고통과 공포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전심전력을 다해 국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임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하고 싶으신 말씀 대변하는 그런 대변인실로 더욱더 발전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 화이팅, 그리고 우리 공화당 화이팅.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